목격자는 딱히 없을 테고 거짓 진술 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동생이 가해자, 언니는 피해자 신분이십니다. 동생이 먼저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언니의 정당방위가 성립됐어야지만 동생의 사이가 크기 때문에 과잉방위가 성립됩니다. 따라서 이 사건은 언니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. 자, 사과하세요. 미안하다. 제대로 하세요. 12월 16일 월요일 밤 9시 30분 검사 내전 첫 방송. 본방사수는 무죄입니다.